인슈어테크 창업을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결국은 AI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 창업을 위한 산업 트렌드, 인슈어테크 강의를 맡은 이동화입니다. 현재 저는 보험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창업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창업가 분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보험사와의 협업에 대한 니즈 또한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수준 높은 기술력과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니즈와 맞지 않아 협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보험사와 왜 결이 맞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보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보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과 연관된 기술을 인지하셔서 창업이나 스케일업을 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험사와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험에 대한 이해, 인슈어테크 개혁 및 트렌드, 관련 주요 기술과 영역, 창업 사례 순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특성은 무엇인가요? 보험업은 업무 속성상 개방성이 낮고 복잡해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슈어테크 창업을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구분되는데요. 손해보험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실손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화재, 여행, 펫, 배상 책임보험 등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고 생명보험은 생명과 관련되어 정액 보상하는 보험으로 종신보험이 대표적입니다. 제3보험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취급할 수 있는 보험으로 실손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보험의 영역과 타 산업과의 연계성의 경우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 비해 단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보험사의 혁신 방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보험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혁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험 밸류체인에 필요한 신기술을 도입해 보험 비즈니스를 혁신합니다. 이 경우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손해율과 사업비 감소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 밸류체인과 플랫폼을 융합해 신시장을 창출합니다. 이 경우 매출을 높이고 손해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비즈니스의 복잡도가 높지만 그만큼 효용이 높고 두 번째 방식은 접근하기 쉽지만 그만큼 효용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슈어테크란 무엇인가요? 인슈어테크란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등의 IT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인슈어테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크게 고객, 스타트업, 보험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살펴보면 고객은 보다 저렴한 보험상품, 다양한 보장, 그리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보험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업무를 혁신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손해율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의 경우 고객과 보험사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타깃이 고객인지 보험사인지를 명확히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슈어테크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인구 구조의 변화, 기술의 급속한 진화, 금리, 기후 등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보험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인슈어테크 이전 시기에는 효율성을 중요시했고 인슈어테크 초기에는 비즈니스 확대에 중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험 각 밸류체인의 각 분야별로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밸류체인의 영역들이 디커플링되고 디커플링된 밸류체인 영역이 대체 서비스와 결합해 새롭게
커플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간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기술의 융복합으로 신규 시장이 창출되는 등 보험업 사업 모델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위해서는 인슈어테크 생태계 전반에 걸친 산업 트렌드를 살피고 이를 통해 보험업에 필요한 수요를 우선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다양한 도전의 직면에 있는데요. 기술의 진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등 미래의 변화되는 방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여 인슈어테크 니즈를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술의 진화, 고연령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 빅테크의 보험업의 진입 확대, 전통 판매 채널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적 흐름이 인슈어테크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슈어테크 트렌드와 니즈는 디지털 경쟁력 강화, 미래 새로운 먹거리 확보,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 인구 및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신상품 출시,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플랫폼 중심의 인베디드 보험 확대, 디지털 채널의 편리성 강화, ESG 경영 강화입니다. 이러한 인슈어테크의 트렌드와 니즈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만큼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업은 그 특성상 일부 영역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준비해 여러분이 포착한 기회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의 밸류체인은 크게 본업과 자산운용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험은 보험 본업입니다. 보험 본업은 크게 보면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 보상, 계약, 고객관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슈어테크의 핵심 기술에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트렌드는 보험 밸류체인 영역을 디커플링 시키고 있으며 디커플링 된 영역을 기술로 대체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커플링 된 각 밸류체인은 그 특성에 따라 여러 기술을 동시에 상호 연결 및 운영에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즉, 전통 보험업의 밸류체인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는 것이 예전보다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기술의 발전, 정치, 사회, 트렌드 등에 이르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산업 간 경계가 약해짐에 따라 보험 비즈니스는 고객, 상품, 채널, 프로세스, 리스크, 보상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내부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이 보험업에도 불고 있는데요. 보험 전반적인 영역에 AI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IoT와 플랫폼을 통해 이종 산업과의 지속적인 결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인슈어테크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유형의 기술이 융복합해 인슈어테크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플랫폼이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별로 세분해 보면 AI에는 생성형 AI, AI OCR, 비전 AI, AI 챗봇, RPA, 로봇텔러, AI 휴먼, AI 영상 제작, AI 텍스트 제작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결국은 AI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AI에 대한 수요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I와 맞물려서 빅데이터는 당연히 필요한 영역인데요. 아무래도 AI와 빅데이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 요즘은 주로 AI로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분석, 분류,
감정 분석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가장 어려운 분야로 여러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인슈어테크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IoT와 플랫폼은 보험 산업을 수평적으로 확장해주는 중요한 기술이자 비즈니스 영역인데요. 위치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은 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점점 더 그러한 기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가진 플랫폼들도 늘어나고 있고 플랫폼 고유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 상품의 수요와 플랫폼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보험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플랫폼의 성장을 위해서 보험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기술과 보험 적용 분야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AI는 업무 자동화의 핵심 기술인데요. 마케팅과 계약, 고객 관리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필요하며 AI 휴먼을 활용해서 고객에게 보상 자동 안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빅데이터는 분석과 예측이 핵심입니다. 언더라이팅에서 유지율을 예측하고 손해율을 분석하며 보상에서도 청구 내역 검증과 사고 영상 자동 분석을 합니다. 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개인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보험 상품이나 NFT 보장 상품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IoT는 건강 증진형 보험, 온오프 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만들게 해주고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자동차 사고 손해 사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플랫폼에서는 온디맨드 보험과 인베디드 보험을 만들어서 플랫폼 서비스에 특화한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부 적용 예시를 살펴볼까요? 밸류체인 하위의 프로세스 단위에서부터 많은 기술이 필요한데요. 기술 창업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어떤 특장점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약 체결은 정보 제공 동의, 청약 설계, 인수 심사, 청약 서명, 증권 발행의 절차로 진행되며 보상 처리는 보상 청구, 서류 제출, 지급 심사, 결과 안내,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세부 단계별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슈어테크의 사례를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적용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펫보험을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에 인베디드하여 출시한 사례와 AI 휴먼을 활용해 AI 명함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질병 예측 서비스를 통해 보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와 휴대전화로 혈압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슈어테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술이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와 핏이 잘 맞아야 하며 시기도 잘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비즈니스를 꾸준히 그리고 면밀히 살펴보신다면 창업 성공의 길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